류현진의 하나 복귀가 확정된 가운데 야구기자 대니얼 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대니얼 킴은 뉴욕 매츠의 프런트 출신으로 미국과 한국 내의 야구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는데요. 자신의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. 하나 팬이 류현진의 복귀를 원한다고 하자 아이 꿈들 깨세요 하나 이글스 팬 여러분들 류현진이 왜 와 류현진 선수가 지금 하나 이글스가 지금 뭐 우승에 도전하는 팀도 아니고 잘해봐야 이제 리빌딩 마무리하는 단계의 팀인데 그런 팀에 여러분들이 류현진이라면 오겠습니다 뭐 알아서 좀 판단하세요 이 발언으로 야구 커뮤니티에 많은 하나 팬들이 분노했는데요 그러나 류현진의 한국 복귀가 확정되었고 팬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대니얼 킴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입니다. 사과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게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. 네. 이 발언으로 많은 야구 팬들이 대니얼 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돈 벌려고 어그로 끄는 내카일 뿐이다. 전문가인 척하는 대머리일 뿐이다. 예전부터 맞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.